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Come and worship.
카이스트 창의 영재반은 2017년 2월 카이스트 구수용 교수님의 제안으로 코딩 교육을 통한 창의력 개발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리티 창의 영재반은 김수용 교수님, 조희연 선생님, 송종수 선생님이 강의를 주시고 2017년 2월 첫 수업 후 1기 학생들은 마일로를 거쳐 마인드 스톰 단계까지 가 있고요. 1기 학생들이 지금 마일로를 지금 시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학생들 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작하는 구호와 함께 줄다리기 시연을 시작해 주세요. 벌써 시작했네요. 시작! 지금 서로 만든 걸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로 지금 줄다리 게임을 하는데요. 2대2와 1대1 경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끝나서 게임이 끝났고요. 지금 2대2 경기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두 친구가 이끄는 마일로가 또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일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줄다리기 게임은 끝나겠고요. 마인드스톤 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인드스톤 반은 2월부터 이제 마일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은 마인드스톤 단계까지 왔고 지금 모습은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는 자율주행이 쉽지 않죠. 앞에 장애물도 나타나고 코너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김현재, 김현준 학생의 코끼리 동영상을 보십니다. 코끼리의 코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주연, 이승희, 김도훈, 이주연 학생의 자유로 보십니다. 두 개의 바퀴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주행하는 것인데요. 우리 허광무 형제님이 외발 자전거를 타시죠?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가락으로 자유로봇을 방해하네요. 이승희 학생이 본인이 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찬, 김승현, 장원 학생의 큐버입니다. 김승현 학생이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요. 큐버가 큐브를 맞추는 모습이네요. 오늘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큐브를 맞추는 모습인데요. 과연 몇 초 만에 또는 몇 분 만에 맞출까요? 보시겠습니다. 네, 무려 5.3초 만에 큐브를 다 맞췄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큐브를 맞출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은혁, 이인창 학생의 택틱과 탱크라는 작품인데요. 아직 그 작품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원이 그려져 있고 자유로봇이 있고 코끼리가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들은 바로 시연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봇인데요. 과연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까요? 코끼리는 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탱크가 잘 움직이고 있죠. 자유로봇이 또 넘어졌군요. 지금 간단한 프로그래밍 같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연습도 해야 되고요. 네, 탱크와 지금 코끼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다음은 큐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마인드스톰의 큐브와 사람의 인간의 대결입니다. 누가 먼저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버는 색깔,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색깔을 읽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큐브를 맞추고 있고요. 학생들이, 김승현 학생과 박영찬 학생이 큐버에 대항해서 인간 대표로서, 아, 사람의 대표로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원래 리허설에서는 1분 30초 정도가 걸렸는데요. 오늘따라 조금 더 많이 걸리네요. 승현이의 손이 움직임이 보십니까? 저는 승현이의 손가락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빨라서요. 아, 큐버가 먼저 완성을 했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라면은 학생이 이기고요. 예, 큐버가 져서 박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수고하여 준 이 마인드스톤 반 학생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요원 또 주차를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해서 하시는 그런 자원봉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고 사랑 침례교회에 주소하시는 분은 자원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요청하세요. 샬롬.
모든 것.
Oh.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